벤틀리, 롤스로이스와 함께 세계 3대 럭셔리 세단으로 불리는 마이바흐의 최신형 모델이 등장했다. 스트라이프 슈트로부터 디자인을 가져온 수직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모두 9종류까지 선택할 수 있는 투톤 컬러의 페인트 워크는 이번 마이바흐 S클래스의 주된 디자인 포인트다. 여기에 클리어 코팅과 피아노 레커 효과를 가미해 고풍미를 살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마이바흐 S클래스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S560과 S563에틱, S650이다. 이전 S600과는 조금 색다른 라인업이다. 우선 S560 모델은 0V 8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며 마이바흐 S650 차량에는 6.0V 12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된다. 각각 463마력, 621마력을 낼 수 있으며 최대 토크는 71.4kg. M과 102kg, M을 발휘한다. 초화 세단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마이바흐 S클래스의 덩치는 대단하다. 전장 5462mm, 휠 베이스 3365mm로 일반 S클래스 LWB 차량보다 각각 200mm가 길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철저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시판은 올해 8월 유럽부터 시작한다. 역시 최대 시장은 중국이지만 중국 소비자들조차도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우선 고려한다는 점이 작용했다. 러시아와 북미 역시 마이바흐 S클래스의 주요 시장이다. 한편 마이바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서브 브랜드로 들어오면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인 2만 5천 대의 판매고를 올렸다.